이 영상에 좋아요 수가 만 개를 넘어가면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로 메이크업 한번 가요. 아니 글쎄 어떻게 20시간 만에 만 개를 만들지? 아 여러분들 진짜 짱인 것 같아요. 제가 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메이크업 실전편!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짜미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 덕분에 실현될 수 있었던 메이크업! 토니모리 마이스쿨 룩스와 어퓨 도라에몽 하울에서 보여드렸던 제품들로 꾸며본 메이크업입니다. 폭행짓을 부추겼으니 책임도 져야겠죠. 하울에서 보여드린 제품들의 총출동! 하울 어벤져스! 그럼 메이크업 함께 해봐요. 이틀 전에 갑자기 미세먼지 테러로 피부가 울긋불긋해졌네요. 케이스만 보고 산 도라에몽 쿠션을 얼굴 높은 곳과 안쪽에 톡톡 얹어준 뒤 바깥쪽으로 착착 두드려 발라줄게요. 23호인데 조금 밝은 느낌이라 보통 피부색이신 분들이 쓰기에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조명 아래에서는 빨간 트러블은 더 빨갛게, 까만 얼굴은 더 까맣게 부각돼서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 쿠션이 붉은기를 많이 잡아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퓨 쿠션이 실제로 봤을 때 피부 되게 좋아 보이게 발리는데 다크닝과 눈화장 무너뜨림이 장난이 아니었죠. 그래서 눈가에 파우더를 얹어서 유분기를 살짝 잡고 갈게요. 요즘 매일 어퓨 쿠션으로 메이크업 했는데 저는 다크닝은 한 번도 못 느꼈어요. 그럼 이제 눈화장을 해볼게요. 가장 밝은 색으로 눈썹 뼈 밑에 하이라이트를 준다는 기분으로 눈썹 아래쪽을 시작으로 눈두덩이 전체에 발라줄게요. 조명 때문에 엄청 번쩍거려 보이는데 실제로는 보일 듯 말 듯한 은은한 반짝임이라 데일리로 쓰기 좋더라고요. 바르는 김에 애교살에도 눈 앞머리부터 눈동자 시작점까지 쓱쓱 발라줄게요. 그 다음은 약간 샴페인 골드 이런 느낌의 섀도우를 쌍꺼풀 라인 크기만큼 발라 은근히 색상이 나게 발라줄 거예요. 메이크업은 바를 때 경계만 안 져도 70점은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1번 색상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게 눈동자 아랫부분에도 살짝 얹어줍니다. 메이크업에 집중하느라 제품 샷을 까먹었는데요. 오른쪽 끝에 진한 브라운 섀도우로 눈꼬리와 언더 삼각존 확장 공사를 해줄 거예요. 눈동자 끝부분부터 눈꼬리가 끝나는 부분까지 눈 모양을 따라 내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자로 보이게 발라주는 게 확장 공사의 포인트예요. 가루 날림이 좀 있어서 다 발라준 뒤에 쿠션으로 다시 잡아줘야 했어요. 네, 드디어 윤짜미에게 몽당 연필의 아픔을 알게 해준 펜슬이 등장했네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을 보고 정말 근력을 1도 쓰지 않고 샤프너에 돌리니까 됐어요! 근데 좀 찐득하고 뭉툭해서 라인 끝을 붓펜처럼 얇게 그리기는 어렵더라고요. 반면 속눈썹 사이나 점막 쪽을 채울 때는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뭉툭한 라인 끝은 손톱으로 찍어 올려주면 해결됩니다. 갈색 펜슬도 사놨으니까 활용을 해야겠죠. 언더 점막 가까이에 채워서 눈을 더 또렷해 보이는 걸 노릴 건데요. 점막 쪽은 축축해서 잘 안 그려질 수 있으니까 속눈썹 뿌리 쪽을 아슬아슬하게 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번 하울 두 편에서 보여드린 라인에서는 마스카라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데일리 마스카라 끼워 넣을게요. 요 마스카라는 마스카라의 대부 메이블린이 야심차게 내놓은 제품답게 컬링, 발림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가루 날림 살짝 있는 것 같고요. 아주 내추럴한 속눈썹을 좋아하시면 언더에 쓰기는 조금 과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눈화장이 끝났으니 눈 모양에 어울리게 눈썹도 그려줘야겠죠? 브라운인데 아주 밝은 브라운이 아니라 자연흑발에도 초코 브라운 헤어에도 쓰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용감은 전에 쓰던 일본 저렴이가 더 좋아요. 좀 찌덕해서 아주 쉽게 잘 그려지는 기분은 아니었어요. 오, 또 케이스만 봐도 기분이 막 좋아지네요. 쿠션 쉐이딩은 좋게 말하면 자연스럽고요. 나쁘게 말하면 제 피부에서는 티가 안 나요. 왜 쉐이딩을 쉐이딩이라 표현하지 못하니. 그리고 촉촉하다 보니 머리카락이 겁내 들러붙더라고요. 또 요 퍼프로 콧날 세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살짝 올려준 뒤에 손가락으로 톡톡톡 펴발라주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은 쿠션 블러셔 코랄 색상으로 볼터치. 볼 위에 톡톡 얹어주기만 하면 되고 대충 발라도 경계 안 지고 윤기는 그대로 살아있어서 보통!
와우, 눈에서 빔을 쏘며 등장한 립펜슬. 오늘 입술의 컨셉은요, 가을 단풍이에요. 주황색과 빨간색으로 그라데이션을 넣어서 붉게 물든 단풍을 표현해봅시다. 먼저 주황색을 입술 전체에 발라준 뒤 라인이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게 손가락으로 문질문질. 저는 입이 작아서 입술 라인을 하얗게 지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투톤으로 연한 색으로 바탕을 만들고 진한 색으로 중앙을 물들여주는 걸 좋아해요. 빨간색으로 입술 안쪽에 얹어준 뒤 음마 음마를 해주면 단풍 같은 입술 완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구가 안 쓴다고 넘긴 픽서를 얼굴 위에 가볍게 뿌려서 눈화장 무너짐을 한 번 더 방지! 완성! 여기서 끝난 줄 알았죠? 보너스 타임! 마이스쿨룩스 하울 영상에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을 보고 짝꿍이랑 노랑의 올바른 사육 방법을 알아버렸습니다. 아니, 좀 이런 건 살 때 말해주라고. 짝꿍이랑 섞어 바르라고 짝꿍이랑 노랑이래요. 쿨톤을 웜톤으로 바꿔준다길래 쿨컬러 대표주자 쿨핑크와 섞어 발라보았습니다. 노랑을 바른 위에 쿨핑크를 얹어서 음마 음마로 섞어주면 바뀌었다! 뭔가 코랄코랄해졌죠? 아니, 이렇게 놀랄 일이? 재미있게 보셨다면 채널 구독 부탁해요. 그럼 다음 영상도 많이